픽업한 여우. 동물의 왕인 사자가 병이 났어요. 얘들아, 얘들아, 들었니? 사자 대왕님이 병이 나서 꼼짝 못한대. 우와, 신난다. 이제 두 다리, 아니야, 네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네. 이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. 동물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지요. 물론 제일 신나서 펄쩍펄쩍 뛴 건 여우였어요. 으아, 야호, 이젠 내 세상이다. 병든 사자는 토끼보다 못하다는 걸 난 알지. 그리곤 사자 대왕님을 찾아갔어요. 아, 위대하신 사자 대왕님,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. 제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. 그날부터 여우는 온갖 지혜를 다 써서 동물들을 괴롭혔어요. 이봐, 토끼야, 내 다리 좀 주물러라. 아니, 사슴아, 넌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가서 샘물 좀 떠와. 아우, 넌 어쩜 꼭 시켜야만 하니? 아우, 아휴, 냄새. 돼지야,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는 거야? 어서 썩 나가지 못해? 혼나볼 거야? 그래, 알았어. 여우는 동물들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. 그러니 동물들은 여우를 무척 싫어하게 되었죠. 에이, 여우 때문에 못 살겠어. 그러게 말이야. 차라리 사자 대왕님이 더 좋아. 토끼랑 사슴이랑 너구리는 땅이 꺼져나고 한숨을 쉬었어요. 어느 날이에요. 여봐라, 이제부터 대왕님은 이 바로 여우님이시다. 앞으로 먹을 것을 꼭꼭 미리미리 챙겨놓도록 해라. 많이 안 그러면 끝장인 줄 알아. 바로 그때였어요. 여우야, 내 이놈, 무슨 짓이냐? 누구야? 어느 놈이 감히 여우님한테? 대왕님, 내 놈이 감히 내 자리를 탐내? 아이고, 아우, 대왕님. 사실은 제가 대왕님의 자리를 맡아놓고 있었습니다요. 너무너무 겁이 난 여우는 뒷걸음질 친 듯 하다가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버렸어요. 저 도망가는 여우 꼴 좀 봐. 여우야. 여우야, 꽁지 빠질라, 조심해라. 동물들은 비겁한 여우를 비웃어 주었대요.